안녕하세요. 프리티가즈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독자,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제가 2만 명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한 19,800명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200명이 모자르지만 2만 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미리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휴가를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벤트 기간이 이번에는 조금 길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벤트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 주 7월 22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휴가를 가더라도 영상은 조금 예약으로 올려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갔는데도 영상이 올라오네 의아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약을 조금 몇 개는 해놓고 갈 거니까는요.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1등부터 10등까지 10분에게 드릴 건데요. 그동안에 이벤트 상품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상품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제가 1등부터 5등까지는 살구 미임금으로 준비했어요. 요 살구 미임금이 제가 예뻐서 이벤트 상품으로 걸기는 했는데, 좀 얘네들이 조금 미인이라 그런지 좀 입이 좀 얇아요. 연약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워서 제가 요즘에 햇볕에 달달 구우고 있답니다. 더 예쁘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1등은 요겁니다. 살구 미임금 1등. 요 살구 미임금하고 요거 요 화면에 비친 대로 그대로 1등 보내드릴 거예요. 1등 써놨습니다. 1등부터 2등 살구 미임금 3등 붙여놨습니다. 그다음에 4등. 요거는 제가 분해서 분리 안 하고 그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잘 예쁘게 싸서요. 그리고 요거 5등입니다. 살구 미임금 다 여기다가 등수를 써놨고요. 이렇게 3개짜리고 가격도 똑같고 뭐 크게 차이는 안 났지만 약간 생김새에서 금이나 이런 거 색깔 물든 거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살금 미임금에다가 요거 하나씩 껴서 2등, 3등, 4등, 5등. 예, 러블리 로즈 하나씩 껴서 이렇게 요것도 그대로 1등부터 5등까지 그대로 써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6등이 뭐냐면 오팔리나 상이에요. 오팔리나가 제일 탐이 나긴 하죠. 가격적으로 볼 때는 이제 4.19 미임금이 더, 가격이 더 나가요. 그렇지만 요 오팔리나는 요렇게 물든 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도 제가 이걸 오팔리나를 다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요렇게 물든 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데리고 온 거, 집에 데리고 온 거보다 요게 더 큼지막하고 좋네요. 네, 이거 오팔리나 6등입니다. 오팔리나하고 요거 러블리 로즈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선스타상 7등입니다. 7등과 8등은 요거 선스타상 7등과 8등에게 드릴 거고요. 러블리 로즈도 함께 같이 보낼 겁니다. 그리고 아차상이 있습니다. 아차상은 요거 렉스인데요. 렉스도 크기는 진짜 대품이에요. 네, 요게 지금 여름이라 물이 좀 빠져있는 상태인데 가을이 되면 이게 완전히 자주색으로 물이 들어요. 예쁘고 이제 매력적인 아이인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때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라디칸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라디칸스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렉스였어요. 또 렉스도 이제 가을을 기대하면서 가을에 빨갛게 자주색으로 물이 드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대품이에요. 크기는 제일 큽니다. 네, 요거 아차상으로 렉스 9등, 10등분에게 드릴 거고요. 러블리 로즈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렉스는 물이 안든 관계로 제가 요거 러블리 로즈는 가격은 똑같지만 여기 밑에
두 글자리를 드릴 겁니다. 하나, 둘. 여기 밑에 자구가 달려 있어요. 두 개가 자구가 달려 있는 게 있네요. 요거랑 요것도 자구가 달려 있네요. 그래서 9등, 10등분에는 이렇게 저거 렉스를 보내드린 대신에 이렇게 자구가 달린 러블리 로즈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정했고요. 요즘에 이제 여름이라서 많이들 휴가들도 많이 가시고 다육이가 이제 그래도 요즘 여름만 같으면 다육이 키울 만할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비하면은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또 바람도 많이 불어주고 오늘부터 또 비가 장마가 올것 같아요. 며칠간 장마 왔을 때 스키 조심해 주시고 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장마 기간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비 맞히는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습기에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장마 기간 치고는 습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요즘 날씨 같으면 이 다육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름에는 이게 이제 다육이가 한몇 개월간은 물을 안 줘도 산다고 해요. 말라 있고 그렇더라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게 물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일부는 전면가수로 해줬는데요. 그거 물 말리느냐고 선풍기 계속 돌려줬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미리 말려놓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동안에는 화분 안에 물이 남아있으면 병충해라든지 물웅병이라든지 병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물을 조금 주시더라도 선풍기를 최대한 말려가지고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꽂아봐갖고요. 물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벤트 진행하면서 요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야지만 추첨에 들어가고요. 2만 명을 향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름이라도 다육이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2만 명 구독자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은 제가 휴가를 갈지라도 내일 거 그리고 뭐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거는 제가 찍어놓고 예약을 해놓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좀 브이로그 식으로 여행 다녀온 것도 영상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 많은 응모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요. 다육이도 세심하게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